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매크론 오디오의 텔루스는 네. 시그널 왜곡 없는 깨끗하고 플랫한 사운드의 부스터입니다. 컴프레션이 없는 노 클리핑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 기타와 베이스 본연의 특징이 잘 드러나며 착색감이나 톤의 변화를 주지 않는 개인 부스팅이 가능합니다. 저잡음 회로 설계와 선별된 파츠를 사용하여 개인량을 높이더라도 노이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용도에 따라 라인 드라이버나 버퍼로도 활용할 수 있고 높은 해상도를 바탕으로 한 풍부한 하모닉스와 펀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매크론 오디오의 신작 텔루스를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쪽에 입고가 되자마자 다음날 고객님이 오셔서 텔루스를 하나를 구입해 가셨어요. 저는 이 제품 사진 메인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사운드는 못 들어봤지만 메인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서 외관을 먼저 본 적이 있는데 이 매크론 오디오가 굉장히 디자인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모던하면서 멋있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그 실버로 되어 있는 은색 컬러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였다면 이것도 물론 실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앞에 멋진 그래픽이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리석 느낌도 나고 이 굉장히 멋진 그래픽이 적용이 되면서 디자인적으로 또 한 발짝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존과 달리 투명한 반투명한 노브를 채용을 함으로써 이 앞에 있는 그래픽과 굉장히 잘 매칭되게 디자인 잘 됐다. 이거를 사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외부 디자이너가 있는지 아니면은 이 직장 내에 매크론 오디오 내에 디자이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멋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하고요. BC 밴드 베이스 컷 노브입니다. 하이 컷 필터 스위치입니다. 클라리티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들어보기 전에 이 매크론 오디오에서 제공하는 설명에 따르면 4개의 노브 중에 레벨 노브는 최대로 설정을 미리 해놓고 다른 노브들을 최소로 놓고 이펙터 설정, 그러니까 사운드 설정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레벨 빼놓고 다 줄여보면 되겠네요. 네. 최소 이렇게 네. 한 상태에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씩 돌려보죠. 네. 일단 게인을 좀 올려볼게요. 네. 깨끗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여기서 부스트를 조금씩 높여볼게요. 네. 좋죠. 다음에 BC 밴드.
진짜 그 설명대로 깨끗하게 올리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레벨을 최대로 해놓고 나머지 노브들을 최소로 해놓은 상태에서 톤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읽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부스터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상태에서 클라리티 좋습니다. 하이커 스위치도 바꿔볼게요. 네. 조금만 줄이고 실제로 다른 이펙트를 한번 물려볼게. 한번 소리 들려주세요. 네.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소리인데 네. 이렇게 지금 소리를 잡으면 네. 이런 게 좋죠. 아샬 한번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한번 꺼 이게 마샬에서도 한번 꺼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이게 바이패스된 상태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바이패스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들어요. 이 부스터의 종류도 종류지만 연주자에 따라서 부스터를 사용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모든 사운드의 끝단이라는 느낌이 드는 부스터가 있어요. 다 톤을 완성해 놓고 볼륨이라든지 게인을 살짝 올려주는 느낌의 부스터가 있고 모든 사운드의 시작 같은 느낌의 페달들도 있죠. 프리즘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끝단이라기보다는 제일 앞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이 텔루스도 사운드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만나야 되는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프리앰프면 프리앰프, 부스터면 부스터, 그리고 이제 어택감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이 라인 드라이브까지 정말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거를 부스터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운드를 만들 때 자신의 사운드를 좀 더 퀄리티 있는 사운드를 원하는 연주자라면 한 번 정도는 꼭 만나봐야 될 이펙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마크론이 이펙터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굉장히 반갑고 네네. 되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국내 브랜드가 이렇게 일단 외관 그쵸. 일단 저는 이제 소리도 소리인데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디자인이 좀 떨어지면 사실 좀 요즘 얼마나 이쁜 페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소리는 뭐
뭐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이제 마크론 이펙터를 처음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되게 이제 칭찬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외관에서 나오는 퀄리티, 견고함, 그리고 이 고민한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비싼 이펙터를 구매를 했다라는 그런 감정적인 느낌부터 해서 이 소리의 퀄리티까지. 이게 국내 브랜드라는 거죠. 국내 브랜드라는. 이게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물론 이펙터의 이제 출발부터 시작해서 A3 스톤박스 그리고 이제 마크론까지 정말 이 사운드에 있어서 과연 뒤떨어지느냐? 전혀 아니죠. 뭐 오히려 뭐 더 잘 만들면 잘 만들었지 절대로 뒤떨어지는 브랜드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 이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또 브랜드 중에 그쵸. 또 세 브랜드가 생긴 거죠. 세 가지가.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이 마크론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좋습니까? AS도 빠를 것이고. 맞아요. 그죠? 국내 브랜드니까. 일단 와, 소리 퀄리티가 너무 좋고 지금 제가 마지막에 잡은 톤은 이거는 뭐 이 기타를 치는 사람이 누구나 좋아하는 이 클린 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옷구슬 걸러가는 소리가 그냥 나와버리는 그리고 레코딩 할 때도 우리가 이런 톤을 잡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되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와 형님이 현피디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맞아요. 뒷단에서 아나 이거 솔로 할 때만 부스터 맞아. 아, 쓸 수 있죠. 처음에 들어봤듯이 그냥 정말 깨끗하게 올려주니까 근데 그렇게 쓰기엔 너무 아까운 아깝다. 페달. 맞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싶으면 전 차라리 두 개로 운영해라. 앞뒤 단에 그냥 돌아. 프리단 그리고 진짜로 부스터만 네. 둘. 이렇게 하는 것도 추천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출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로 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프리부터 출발해서 다음까지 갔을 때 이 기타 톤들이 얼마나 멋져질지가 저는 지금 상상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명기네요. 너무 잘 만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매크론 오디오의 텔루스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텔루스도 그 극강의 프리 대열로 올라가다. 뭐 이렇게 드릴게요. 저희가 프리 계열 중에서 칭찬하는 페달들 있죠. 뭐 잭슨 오디오, 벤슨, 뭐 기타 등등 우리가 몇몇 이제 대장급이라고 부르는 그쵸? 페달들이 있는데 이 친구도 그 거기에 대항마로 또 올라가는 페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터 고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 저는 이게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그냥 단순 부스터 제품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왜 출시가 되자마자 버즈비의 고객님들이 먼저 찾아와서 제품을 찾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여실히 느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이펙터고요.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과 굉장히 다른 매력을 갖추고 맞아요. 있지만 잭슨 오디오의 프리즘을 처음 만났을 때만큼의 큰 감동을 선사한 이펙터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5, 9.5. 오, 높은 점수. 뭐 이거는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이 페달은 이게 뭐 여러분들 방송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실제로 들으면 훨씬 소리 좋습니다. 진짜 훨씬 소리 좋고 와 요거는 잘 짜서 잘 배열하면은 뭐 득이 되지. 맞습니다. 절대로 실이 되는 페달 아니니까 여러분 이제 부스터 없으신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맞습니다. 와서 연주해 보시고 내 스타일이랑 맞다 하면 바로 그냥 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호불호도 크게 안 갈릴 것 같고 네. 어떤 연주자가 맞아요. 오셔도 그 연주자의 취향을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맞습니다. 멋진 부스터였다라고 생각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